마지막으로 내일 좀 얘기가 돼야 될 거, 그러니까 관련한 그런 소식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될 텐데, 내일은 좀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일단은 뭐 추가 부양책과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합의를 종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귀결되고 있는 부분들은 민주당이 일단은 9천억 달러 규모에 어느 정도 그쪽으로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5천억 달러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5,500에서 7천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할 거다. 간극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좀 이렇게 이제 큰 느낌인데. 합의가 이제 점차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들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9천억 달러가 처리가 된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 그 추가 실업급여가 있었잖아요. 주당 600달러를 더 줬던 1200달러. 거. 1200달러를 한꺼번에 줬던 거고 600달러를 이제 주당 추가적으로 줬던 거. 그거를 300불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한 번에 줬던 일회성 비용으로 줬던 1200달러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만큼의 흐름이 좀 이어질까라는 고민들은 좀 있어요. 효과는. 대신에 그 효과가 어디로 갔냐면 여름휴가 안 갔고 그다음에 뭐안 사고, 계속적으로 뭐안 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돈이 목돈이 들어온 거죠. 차도 안 몰고 이러니까, 몇백 불이 좀더 들어와버리니까 이게 그걸 뭐 아니 주식. 몇천 불이 들어와버리니까 전체적으로 그 여행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니까 결국 TV 사고, 가전, TV 가자. 그다음에 PC 사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사고 이런 것들인 거죠. 이제 그게 어디로 귀결됐냐면 지금 막 우리가 환호하고 있죠. PC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내년도에 잘 나갈 거야. 뭐 TV 가전 정말 잘 나가고 있고 디스플레이 정말 잘 나가고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뭐 자동차도 막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고 야 최고야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연속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해외 쪽의 투자은행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발성이냐 아니면 그렇죠. 연속적이냐, 이게 경기 회복의 신호로 봐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 그렇죠. 그 말씀이시네요.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 우리한테는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 그 유통재고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했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로부터 그 내구재 주문들이 계속 그러니까 많았었고, 수출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그쪽에 좀 많이 증가를 했던 거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를 보면, 국가들로 보면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해서 증가율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게 내년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당장 올해 연말까지 미국의 소비 행태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좀 관건인 건데, 조금 예상은 좀 하위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양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옴으로 해서 내년도 1월달, 이번 연도 말까지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뭐 추가적으로 좀 유입됐던 그 자금들이 끝나요. 그 혜택을 받던 게 120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수백만 명이 퇴거. 집에서 쫓겨나는 임대료 못 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1월 말로 이제 연기가 됐기 때문에 뭐큰 영향은 안 주지만 이런 가계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국 국민들 중에 12%가 굶고 있는 거. 이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어떻게든 이거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서로 자존심 싸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걸 빨리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빨리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합의가 될것 같습니다. 의외로. 합의가 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떤 아니든지 부양아 내놔라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제 그리고 지난번 고용보고서도 그랬었고. 그 브렉시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브렉시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은 좀 있지만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합의가 되겠지라는 고민들이 좀 많고요. 실제적으로 영국이나 일부 의회 쪽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합의될 거다라고 전망들을 하고는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여기도 새롭게 다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트럼프가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시장의 관심은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됐을 때이 부분에 대한 조치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를 용인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트럼프의 독단적인 몽리냐,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시장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트럼프의 몽리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고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달라질 것이다, 어느 뭐 정도 이러면서. 완만하게 전개가 되면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기대는 있죠.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트럼프 그 바이든 행정부의 참모진들 있잖아요. 이념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그 트럼프의 정책들을 그 바이든의 그 통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 정책 아니야? 할 정도로. 예. 일각에서는 그 외교면적인 면에서는 달라질 건 없다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거.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어쨌든 결론은 날 거야인데 이제 요게 어느 정도 귀결이 되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면 그다음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갈 텐데 요것도 좀 만만치는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그 해결될 때까지 주식시장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몇 년 뭐 우리 옛날에 IT 버블 때처럼 매년 한 5년, 10년 후에 이익을 끌어와서 이제 주가에 맞춰주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그 전수조사에 들어갔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꼭 중국 전기차만 그러냐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러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노이즈가 자꾸 생기게 되면 시장은 일부 좀 잠시 쉬어가자라고 네, 보고 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오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도 이어질지는 오늘 미국 증시의 흐름이 지금 현재 약보합권인데 여기서 더 확대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내일도 바뀔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선물로션 만기일이라서 수급적인 부담도 또 털어버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털 것인가의 문제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